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남들이 다 하면 그게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다. 한국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뭔가 인스타나 미디어 같은 데서 유행하면 다 따라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다 따라합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사실. 이거 여자분이 들어야 돼. 어차피 안 듣겠지만. 보통 여자분이 기분 나쁜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이거 기분 나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특히 그래. 뭔가 인스타 같은 것들에 뭔가 유행하고 자주 노출되면 언제부턴가 젊은 여자들이 다 하고 있어, 이게. 다 하고 있어. 뭔가 전염병처럼 다 하고 있다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바이럴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뜻이 뭐냐면 바이럴이 우리말로 퍼트리다는 거야, 퍼트리다. 마구잡이로. 그러면 퍼트린다는 것은 무엇을 퍼트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이제 미디어, 뭐 드라마나 아니면 이제 예능, 뭐 관찰 예능 같은데 또는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데 이제 마구잡이로 퍼트리는 거예요. 미디어는 보통 이제 방송에 출연한 배우들이 협찬을 받아서 나오죠. 그런 식으로 퍼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그런 분들 협찬을 받아서 이제 광고 받아서 하는 것들. 나는 지금 유행하는 것들 보면 뭐 크록스나 탕후루 같은 거 보면 이게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카세도 그렇고. 아니, 근본이 없잖아, 이게. 언제부터 이게 뭐 유행하고, 뭐 어떤 계기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하게 되었는지 자체가 없어. 그냥 어느 순간 다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탕후루의 존재 자체를 모르지 않았나? 아, 정말로. 근데 이걸 뭐, 안 먹으면 뭐, 병생입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처럼 다 따라 한다니까요? 아, 좀 이상하다니까? 오히려 안 먹는 사람한테 뭐래. 넌왜안 먹냐? 나는 원래 그런 거안 좋아한다. 남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뭔가 이유 없이 하는 거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막. 아니, 뭔가 생각 없이, 근본 없이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주관이 있는 건데, 그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먹어도 내가 싫어하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끌리지 않으면 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좀 보면,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몰려있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뭔가 유행하면, 다 따라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근데 진짜 그래. 남자들은 좀 케바케인데요. 여자분들이 이게 두드러져. 시내 같은 데 보면 이게 대놓고 나와.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종류가 다채롭게 막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명품도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명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인기 많은 제품들만 몰빵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샤넬, 가장 많이 보는 게 샤넬 그 베이지색 있죠. 베이지색에 알록달록한 로고 박힌 거. 그거 정말 많이 봐. 그거 한, 길가에 가보면, 여자 중에 한 8~9명은 메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구찌 까만색. 그 G자 박힌 거. 그거 무슨 뭐, 동호회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 명품을 골고루 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인기 많은 제품들이 몰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흔해 빠진 거니까. 명품도 막 진짜 희귀한 게 있고 뭔가 이제 널리 퍼진 게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한정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좀 덜한데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나이키 덩크로 봉고래 예, 꺼민 꺼민 엄청 유행했잖아요. 정말로 그거 지금 신고 댕깁니까? 그 짬방울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뭐 나이키는 이해하죠. 나이키는 나이키 운동화 좋으니까 뭐 이해하는데 탕후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탕후루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꼬지에다가
꽂이에다가 과일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과일 열매 같은 꽂아가지고 한 4개, 5개 꽂아서 그걸 설탕 있죠. 설탕 물 같은 거, 그러니까 설탕을 이제 녹이면 액이 되잖아요. 그 액을 이제 발라가지고 골고루 발라서 건조시킨 겁니다. 네, 건조시킨 거예요. 근데 먹을 때 보면 제가 탕후루 먹는 분도 봤거든요. 길가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어요. 좀 바보같이 먹어. 바보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하면 탕후루가 더운 날 먹자. 그럼 이게 녹거든요. 아무리 건조시켜도. 예, 네,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빨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쥐지 침 흘리는 것처럼 쥐지 흘려가지고 약간 바보같이 바보 온달이 돼버려요. 아무리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먹으면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톡 빠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 붙어 있다가 이걸 빼는 순간 이게 설탕 그액 있죠. 이 같이 쭉 늘어나는 거쭉 얼핏 보면 누가 예. 침 흘리는 줄 압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침 흘리는 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그 설탕액이 투명하잖아요, 투명. 그 겉으로 보면 침하고 설탕물하고 차이가 안 나지, 이게. 굉장히 힘들게 먹어요, 이게. 일반 과일처럼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건조된 거라서. 먹을 때 인상수 먹습니다. 먹을 때 인상수 먹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분해가 안 되거든. 소화가 잘안 돼. 더욱이 뭔지 아세요? 더욱이 뭐냐면, 탕후루 먹다 버린 거 진짜 많아요. 다 뭐, 안 먹고 버린 사람들.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없으니까. 바닥에 버려. 그리고 바닥에 밟혀, 이게. 진짜로. 도로에 흉물이 돼버려요, 진짜. 여러분, 시내나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탕후루집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보세요. 탕후루 다안 먹고 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개당 한 3,500원에서 4,000원 구입했을 텐데, 싸지 않거든요? 차라리, 뭐, 어묵이나, 차라리, 뭐, 떡꼬치 같은 거 먹든가, 그건 안 남길 거 아니야. 그런 건 남긴 사람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왜 시내 같은 데 보면 분식집 팔잖아요? 그런 거 남긴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탕후루 왜 이렇게 많이 남겨? 왜 이렇게 많이 남기니? 길가 왜 이렇게 파편이 많아? 먹었으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것도 웃기네. 먹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 여자분들이 많이 사 먹고 그 바닥에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 참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오마카세도 웃긴 게 뭐냐면 오마카세 하나 먹겠다고 해외까지 가는 것도 웃기고,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것도 자기 돈은 안 돼. 남자 데리고 가서 남자 옷 사달라 그래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먹는데, 뭐든 안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웃긴 게 뭐냐면, 뭐 탕후루 정도야 뭐 가격이 엄청 비싼 게 아니니까 자기도 사 먹는 치더라도, 오마카세나, 뭐 비싼 음식 있죠. 이런 거는 보통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남친이 일단 남친한테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그런 게 많대요. 오마카세 먹으러 남친은 졸라가지고, 네, 일본 여행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남녀가 싸우잖아. 그100% 한국 커플이에요. 100%. 네, 여자가 막 신경질적으로 부잖아요. 100% 한국이야. 티가 난대요. 무조건 티가 난대. 한국 여자들은. 아, 여행 가서 그렇게 짜증 부릴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힐링해서 가는 건데. 뭐 오마카세가 입맛이 안 맞았나 보네. 그 자기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얻어먹는 씨. 일본 내 돈으로 먹으면 안 먹겠지. 남의 돈. 남친 돈. 아니, 난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그 오마카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비싸잖아, 비싸잖아. 객관적으로 비싸잖아요. 비싼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걸 먹으러 일본까지 가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이제 먹을 돈이 없으니까 왜 남친을 졸라가지고 남친 돈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도 바보야. 여친이 가자고 해서 따라갑니까?
저걸 가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조마카세 먹으러 가던 여자분들, 노 재팬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노 재팬. 노 재팬 외치고 다이소 불매운동, 유니클로 불매운동 했던 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한 짓은 까맣게 했나 봐요. 전다 알고 있는데. 좀 죄송한데 남자들도 상태가 안 좋은데 여자분 진짜 상태가 안 좋아요. 정말 정말 안 좋아. 여자분들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난 나이 먹어서. 아니 여자분들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돈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근데 저렇게 사치에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난 걱정돼요 진짜. 뭔가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5년 뒤 10년 뒤가 없는 것 같아. 약간 단체로 정신병이 걸려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뒤가 없는 사람 같아요. 뒤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데. 여자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 지금 오마카세 간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살림 차릴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한 말, 우리나라 지금 혼인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 없어봐. 그 오마카세 먹은 게뭐 그렇게 도움이 돼? 생활비 쪼들리고 뭐 직장 못 다니고 해봐요. 뭐 여자분 중에 열심히 사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있는데 열심히 사는 여자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주변 여자분들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본인 다 돌아옵니다. 이게 뭔가 생각 없이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따라하잖아. 그러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져요. 목적이 없어져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